안녕하세요. 렉스 오픈 기레입니다. 오늘은 기아 차세대 카니발 상단에다가 루프박스, 코토에서 나오는 루프박스인데 일체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. 그러니까 천장에 완전히 딱 붙어 있는 형태로 지금 루프박스를 장착을 해놔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그런 루프박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코토 루프박스를 이제 작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루프레일이 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쭉 길게 들어가거든요.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브라켓 하나, 두 개, 여기 앞에까지 세 개, 옆에 것까지 해서 총 여섯 개로 브라켓을 이용해서 이 바닥에 프레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바닥에 프레임, 그러니까 차 천장에 프레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박스를 올려서 안에서 이제 너트로 고정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장착이 되고요. 굉장히 안전하면서 용량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천장이 2.3m거든요. 2.3m인데 지금 아주 여유가 있죠. 총 높이가 2.1m에서 약 1cm 정도 빠지는 2.09cm, 2.1에서 1cm 빠지는 높이, 여기서 이마트가 2.1이니까 그런 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차량에 맞게 흰색 차량에 흰색 형태로 이제 루프 박스가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제 검은색도 나오고 흰색 나오고요. 그리고 카본 컬러라고 해서 조금 더 비싼, 이게 198만원이고 220만원짜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약간 유광이 아닌 조금 더 무광 느낌의 그런 카본 컬러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차량이 유광이기 때문에 유광 화이트나 블랙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한번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이렇게 바닥에 붙어있는 형태로 해서 이 하판이 있고 이 상판이 이제 쭉 위로 올라가 있죠. 그래서 전체 ABS 소재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플라스틱이라서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합니다. 여기 보면 카니발 레터링이 또 들어가 있죠. 4세대 카니발이라고 해서 또 들어가 있고 여기 옆에 사이드에 보시면은 이게 레일이 있어요. 레일이 있는데 이 열쇠를 열어서 박스를 오픈할 때는 이 레일을 잡고 위로 올리시면 좀 더 편하게 열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, 여기 잠금 장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열었다가 잠갔다가 하실 수 있고요.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쭉 굉장히 지붕 전체의 넓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죠. 그래서 용량이 750리터. 그러니까 일반 루프박스가 아무리 커도 600리터대인데 아주 큰 600리터대도 굉장히 크거든요. 이건 무려 750리터니까 굉장히 크죠. 그래서 자, 여기서도 이렇게 열어서 바로 오픈하실 수 있으니까 자, 이 운전석에서도 열 수 있고 보조석에서도 열 수 있어요. 그래서 뒤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넓잖아요. 굉장히 간격이 넓은데 이쪽에 짐을 넣으셨을 때는 여기서 열어서 넣고 빼고 하시면 되고 또 이쪽에 짐을 약간 구분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에 짐을 넣으셨다 하면은 또 이쪽 보조석에서 열면 되는데 한번 열어볼까요? 이렇게 해서 열쇠를 돌려주시고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손잡이를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. 이쪽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를 올렸을 때 이 앞뒤에 보면 이 동일한 리드리프트라고도 하는데 툴레에서는 코토에서는 이렇게 가스리프트가 들어가 있어요. 툴레는 이렇게 가스리프트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가스리프트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왜냐면 이 크니까 좀 더 편하게 올리거나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스리프트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툴레같이 가벼운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가스리프트가 필요 없기는 하죠. 근데 이런 것들이 장점이자 또 뭐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, 상단에는 워낙 박스가 또 넓죠. 넓다 보니까 이렇게 프레임이 하나, 둘, 셋,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프레임이 이 박스를 오픈할 때 이 프레임 자체가 이 박스를 오픈할 때 이게 뒤틀리면서 박스가 잘 열리지 않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오픈할 때 편리하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. 또 저쪽 반대쪽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전등이 있어요. 그래서 전등을 이용해서 저녁에도 환하게 이제 해서 짐을 잘 보실 수 있게 구별하실 수 있게 또 이렇게 전등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 또 상단에 보시면은 아직 새 거라서 뜯어놓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뜯어보시면은 손잡이가 들어가 있죠. 그래서 뚜껑 닫을 때 요거 이렇게 당겨서 편하게 닫으실 수 있죠. 그런 양쪽에 이제 그런 요런 손잡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. 아까 이 박스와 지붕 사이에 프레임이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. 이 브라켓이랑 이렇게 이용해서 안에 또 검은색 프레임을 이용해서
자,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, 요 프레임에서 올라오는 그런 볼트들을 저희 보시면은 이런 손잡이 있죠? 그게 하나, 둘, 여기 세 개, 또 저기 반대쪽에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총 11개. 11개가 들어가네요. 11곳에서 고정을 하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타이트하게 고정되죠.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도 박스가 전혀 미동이 없네요. 자, 보셨을 때 전혀 미동 없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고, 또 안에 보시면은 매트리스가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. 자동차 바닥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매트리스가 또 이렇게 큼직한 게 두 장 들어가 있고, 앞에 조그만 거 두 장, 뒤에는 가운데 샤크 안테나가 저 플라스틱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, 거기에 딱 맞는 형태로 해서 또 매트리스가 기본 제공이 되고, 또 안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스트랩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홀더가 또 제공이 돼요. 그래서 스트랩을 이용해서 이 짐을 넣고서 양쪽에서 스트랩을 당겨서 또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스트랩 홀더가 양쪽에 있어요. 양쪽에 하나, 둘, 세 개. 이쪽에도 세 개씩 있어서 총 여섯 개로 되어 있고, 기본적으로 여기 홀더 스트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또 안에 그물망이 또 들어가 있어서 그물망을 이용해서도 이제 가벼운 짐들을 움직이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안에 쉼을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의 용량은 750리터라고 보시면 되고,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일체형의 장점이죠. 어디 지하주차장 들어가실 때 높이가 2.1m가 안 되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해요. 그래서 뭐 단점도 있겠죠?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을 텐데,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잠가주고, 자, 요게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높이 보셨을 때 여기가 지금 천장이 2.3m인데 2.3m에서도 굉장히 한 20cm 이상 남아요. 근데 이게 정확하게 재원으로는 2.09라고 그래요. 2.1m가 약간 1cm 정도 빠지는 2.09인데, 자, 보시면은 우리 일반적인 시스템 가로바랑 차이를 봤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높이가 일단 낮으면서도 박스 용량이 굉장히 커서 이런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괜찮고, 근데 여기 옆에 가로바가 있고 그 위에 박스가 올라가는 형태는 아무래도 가로바 높이가 12cm가 올라가고요. 거기서 박스가 한 3, 40cm 정도 잡아먹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만 이제 가로바가 들어가 있고 박스를 하나 여기다 장착을 해놓고요. 이쪽에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또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가로바라고도 하는데, 그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, 일체형 루프 박스는 이 박스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브라켓을 나중에 혹시나 캠핑 용도로 사용하시는데 여기다가 어닝을 달 수 있게끔 어닝 브라켓을 심을 수 있거든요. 이 브라켓에 어닝에 달 수 있게끔 이렇게 올라오는 브라켓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브라켓을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어닝 중에서도 선택해서 또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확장성은 있는데, 뭐 자전거 캐리어를 여기다 올려서 한다거나, 뭐 아니면 뭐 박스랑 자전거 캐리어 두 개를 올린다거나,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는 좀 어려운, 딱 박스 짐만 넣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, 뭐 평소 365일 항상 거의 부착을 해야겠죠. 공간이 있으면은 분리하는 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. 근데 프레임 분리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귀찮거든요. 근데 요거 분리하는 거는 뭐 몇 분 사용해서 이제 분리해서 이제 안에 것만 레버만 풀러서 바로 뺄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다 해도 굉장히 귀찮고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. 그래서 그런 툴레 일반적인 시스템 가로바와 루프박스 시스템 그런 캐리어들과는 약간 그런 장단점이 있다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전체적으로 내부와 외부 그리고 장단점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,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, 이 코토, 마지막으로 이 코토라는 이름 있죠? 이 코토 회사에서 이름이 약간 일본 브랜드 같은 이름인데 사실 국산이에요. 그래서 이 KH, 여기 보시면 KH죠? 이게 KH가 경협인가? 하여튼 뭐 그런 원래 옛날에 이름이 있었어요. 그런 한국적인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 오토를 더해서 코토라고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처음에 왜 이름을 이렇게 일본 브랜드가 채서 약간 헷갈리게 할까 했는데, 이거는 국산, 국내 브랜드예요.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내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 카니발 외에도 팰리세이드라든가 아니면 스타리아 여러 가지 SUV 차량에 계속 박스들이 출시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일체형 루프 박스에 관심이 있다, 내 차량에 장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점들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고요.
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200만 원 안팎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